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도전하는 최대 규모의 원미크레이스 2020 현대 M페스티벌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상설 트랙입니다. 일단 하창수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고 그 뒤로 이어서 권기원입니다. 하창수 선수가 절대 자리를 내어주지 않지만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권기원 선수가 괴롭히다 결국 추월에 성공합니다. 체크기를 받으면서 아반떼컵 2라운드 최종 우승자가 되고 그새 권기원 선수는 변함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네. 손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권기원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브레이크 컨트롤에서 권기원 선수 미스가 일어났죠? 자동차와 내 자신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권기원 선수의 사이드 스커트가 떨어져 있는 걸 네. 보면 권기원 선수 아반떼컵에 이어서 밸런스터 앤컵 마스터까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뒤에 네. 이어서 오는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살펴보죠. 출발합니다. 자 과연 정용 교바차를 지켜낼 수 있을지. 황순석 선수가 두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3위 자리로 올라갔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타이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 이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지금 다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3, 4, 5, 6위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박준선 선수의 꼬리를 물고 추월 포인트를 노립니다. 자 지금 김재균 선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박준선과 김재균 정말 끝까지 뭔가를 노려보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노려보나요?